어디로 가면 될까요? 여기 주소는 들어오세요. 네. 땀을 많이 흘렸네요. 아, 뛰어왔어요. 땀 냄새 나요? 아니요. 잠깐만요. 여기 수건 닦으세요. 고마워요. 좋네요. 아늑하고. 전 작가님 방은 전체가 책으로 덮여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. 그리고 작가님은 뱅글뱅글 돌아가는 도수 높은 안경을 썼을 거라고 생각했고요. 머리는 늘 못 감아서 지저분하고 옷도 추리닝 차림이 엉망이고 책상 주변엔 이리저리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성격도 예민하고 까칠해서 늘 신경질적이고 편견이에요. 사줄까요? 사실 나 배고픈데. 라면? 라면요? 좋죠. 맞아, 저 웃음. 오빤 편안할 때 늘 그렇게 미소 지었어.